그럼.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야? 뭐, 그냥? 너희 시어머니가 고약하시니? 아니, 친절하시고 상냥하시고. 뭐 그래. 그럼 들어가 살지 왜? 싫어. 참, 언니가 데이트하는 남자는 어떤 남자야? 뭐 하는 사람인데? 사업가라고나 할까? 사무실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내 허락 없이는 단 한 푼도 어림없어. 애비가 본 네 신형은 영원이야. 영원, 빵, 일어날지도 못해. 쉬는 날인데 미안해요. 부탁 있어서요. 아니요,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. 가능한 한 빨리 그 수지와 판교 그리고 유성에 있는 아버지와 네 명으로 된 땅을 좀 알아봐 주세요. 아니요, 무슨 법적인 조치가 되어 있나 그것만 알아봐 주세요. 예. 언니가 사귀는 남자 엄청 부자라며? 누가 그래? 엄마가, 이모가 그러시더래. 언니가 뭐 우주 부잣집 아들하고 데이트하는데 잘 되려는지 모르겠다고. 넌 네가 싫어서 시댁에 안 들어가는 거니? 이모부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니? 내가 싫어서 그런다니까. 물론 우리 아빠도 결사 반대시고. 네 시댁에선 꼭 들어와야 된다 그러시고? 어머님만. 우리 아버님은 안 그러셔. 근데 어머님이 좀 그래. 그리고 재민 씨도 어머님한테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. 지혜야. 어, 왔어? 많이 기다렸어? 아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축하드립니다. 뭘요? 머지않아 신데렐라가 탄생할 거라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데요. 고 시데렐라라고 했던데요. 네. 뭐 먹을까? 짠! 이거 먹고 우리 수영장 갈까? 갑자기 웬 수영장? 내가 얘기 안 했나? 희수 언니 수영 짱이야. 전직이. 아쿠아 에어로빅 강사. 응? 수영할 줄 알죠? 물론이죠. 나랑 시합해요. 네. 넌 수영해? 아니. 여보세요? 나올래? 못 나가는데요. 수영장으로 들어갈 거예요. 수영장? 예. 우리 사촌 여동생이랑 그 신랑이랑 셋이요. 홀라당 벗고 퉁벙퉁벙 물 잠그실 거예요. 저기 심심하면 와요. 어딘데? 오려고요? 내 수영복이 아니고 여유 프로라서
칙칙하다. 오, 왜 예쁜데 예뻐. 우리나라도 나체총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. 김재민입니다. 예, 안진국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근데 둘이 결혼했어요? 네. 네, 부럽죠? 앞으로 형님으로 깎이시 모시겠습니다. 마시고 난 후에 술값, 남자와 자고 난 후에 여관비. 썰렁 토크 3! 남자가 제일 아까워하는 돈, 마누라 쌍꺼풀 수술비.